이번 주 남가주의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 주말 내내 거센 바람과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라 여러 프리웨이들은 많은 차량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여행을 떠나거나 크리스마스 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두 시간 거리를 운전할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해 컨 카운티 지역을 지나가는 5번 프리웨이 지역 등에 거센 바람과 약한 비를 예상하면 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알래스카주의 저기압이 서든 캘리포니아로 내려와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리고 시속 50마일 이상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날과 오는 주말에는 강한 산타에나 바람이 서든 캘리포니아 방향으로 불 가능성도 높다며 국립기상청은 비, 바람과 연휴 트래픽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히 운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자가 운전으로 여행을 하는 등 주로 차로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은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We're going to Joshua. I think is it tomorrow? Yeah. I guess we're nervous about how many people are going there as well. It is a little scary just considering that even off the season there's been a lot of accidents this year. And not only that, but the weather with El Nino, that's kind of scary. I definitely think that there might be a lot of traffic because in California people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e rain and everything like that. They don't really know how to drive in it properly. So I've noticed that's been causing a lot of traffic as weather's been getting worse. 연휴 여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일찍이나 밤늦게 출발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 비행기니까 그냥 빨리 나가가지고 비행기 클레임 하고 그러려고 해요. Usually on Christmas morning, it's not that bad. Yeah, and I'll be heading pretty early in the morning, so I'll probably skip all that traffic. 국립기상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LA와 벤투라 카운티 지역 곳곳에 최저기온이 32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라며 추위에 특히 예민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야외에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톨입니다.